김영록 전남지사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아이비 교육과정 도입 방안을 전남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절차가 까다로워 과도기적으로 도입하자는 건데 전남교육청이 검토에 나섰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8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아이비 교육과정을 도입해보자고 김대중 전남교육감에게 제안했습니다. 목표로 삼은 국제학교 설립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과도기적으로 추진해보자는 겁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법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제학교 설립으로는 굉장히 좀 그 시간이 오래 갈 것이다. 아이비 교육과정은 유럽 등지에서 활용되는 교육법의 하나로 창문과 토론 수업 등으로 자기 주도성과 사고력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비 교육과정은 현재 경기와 대구 등 6개 학교에서 채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TF팀을 꾸려 이런 교육과정이 전남 여건에 맞는지와 도입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의 어떤 발달 상황이 일정 부분에만 제한될 수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아이비 교육과정이 생소한 만큼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수용성도 도입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제학교 설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